블러셔는 예전에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모르입니다. 요즘 영상에서는 이걸 잘 안 쓰지만 평상시에는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립은 헤라 루즈올리 크림 스터닝 코랄. 이거는 조금 차분한 코랄빛으로 발라볼게요. 이게 루즈올리 샤인처럼 광택 있는 제형은 아닌데 되게 좀 크리미한 질감이라서 바르기 되게 편하고요.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른 색상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장을 다 했고 이제는 머리를 좀 하고 먼저 왔어. 저는 오늘 엄마가 보고 싶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 같이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가방은 제가 얼마 전에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서 전 여기에 오늘 저는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가져가고 요즘 쿠션은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쿠션은 뚜시 에클라르 쿠션을 가져갈 거고 가방에 뭘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진짜 뭐 넣는 게 별로 없어. 보조 배터리랑 쿠션이랑 립이랑 뭐 그 정도밖에 안 가져가요. 제가 지갑도 따로 없어서 오늘 바른 루즈올리 크림을 넣고 항상 제가 나가서 마음이 바뀔 일이 많기 때문에 립을 항상 여러 개를 챙겨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 에어리 잉크 벨벳 최종 미무랑 얼마 전에 제가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글 립스 라이블리 립 매트 같이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되게 지금 와 그 색깔도 예쁘다. 핑크. I like pink. 이것도 진짜 멋있어. 귀여워.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어봐. 그리고 옛날에 그 책 받았어. You are my everything. 큰 거야. 거기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먹어야 메가박스. 네, 그 7, 8, 9. 저도 못 쓰는 우리 둘. 네버. 저 진짜 많아. 진짜 웃기 너무. 커트. 정말 못 말려. 짠. 또 왔어. 얘 똑같은 거 또 시켰어. 저기로 건너자. 꾸. 우리 아기자기 하는데 진짜 많다. 근데 안까지 안 들어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되게 좋아. 15cm짜리 썼는데 핀다. 삼각. 커 근데 건물이?
우와 너무 예쁘다.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가 바로. 근데 이 문을 여는 거야? 이거 그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여기 원래 전시돼 있었는데. 가져온 건데? 아 정말 타인지 식탁이 끝이 없어. 우리 뭐라고? 비싸더라고. 그래서 좀 덜어달라고. 조금만 산 거야? 아니 이걸 바느질을 직접 한 거라고? 어. 다듬질 했는데 친한 경험팩이라고 그래. 이건 뭐야? 입이야? 포인트야 저게. 이게 뭐래? 친한 경험팩? 그러니까 왜 팥으로 저걸 만들어? 팥이 비열이 높아. 팥이나 현미 같은 그런 작곡미들이 날이 단단해도 비열이 높아. 그걸 열어보면 안 돼? 조심스럽게. 야야야야야 간단하. 뭐야? 이 아마들 생각에는 중국 부자들이 랍 선물을 준 거라고 해서 200개, 300개 뿌렸어. 못 줬대. 최근 앨범이야. 아마 팬사인회 가시지 않았을까? 스폰 갔다 왔을 때 산 건데 눈앞에 붙였어. 뭐야 그럼 썩은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썩었잖아. 아니 아 먹는 거 아니구나. 트럼프 카드를 되게 내가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트 선정환입니다. 봐봐. 이거 이름 찾아봐야겠다. 제이투현입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했을 때 했던 친구예요. 광대를 좀 학교 찍고 있는 거. 위로? 위로? 내가 언제 그랬어? 우와 좋은데? 나오네. 네. 오늘 뭐 하는지 좀 얘기해 줘.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춤추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화장을 받았고요. 저희는 오늘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13월의 춤이라는 곡의 커버 댄스를 촬영하려고 왔어요. 광대 올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 옆모습 자신 없는. 잘 어울리나요? 오, 야, 입술색이 예뻐졌어. 이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예요. 그 친구. 뭐라고 하지? 춤춘 사람입니다. 제 친구지만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유명인을 친구로서 너무 좋군요. 새로운 누구세요? 누구세요? 리안님이 자연광을 받아 더 하얗게 나오네요.
기둥하고 똑같아요 색깔이. 일반적으로 오방 아닐까. 떨어뜨린다. 많지 않지. 양도 많던데. 어 진짜? 어떻게 했어? 그래, 양도가 됐어. 제가 그거야? 정희영 아니야. 티켓팅 성공한 거거든요? 대박. 누나 팬카페 가입은 필수지. 저 부산폰도 있거든. 아연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 눈이 혹시 찝으셨으니까 시비 하나로 말해야 돼. 자신감. 하겠는데 누나? 네? 빛이 잘 들어와서. 누나 표정 이쁘다. 뭔가 이어폰. 오, 그냥 이렇게 끼는 거야? 응. 오. 피하신 못해 아파. 제 코튬 귀엽다. 코튬 새끼 귀여워. 나랑 상극인데 갈워. 여기 버들골. 할 말이 없다. 서울이에요. 여기서 촬영을 할 거예요. 여기는. 이게 뭐야? 풍산마당이야? 너무 좋습니다. 달달. 진짜 약간 DGP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안녕하세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역광이라서. 어? 여기 괜찮다. 예쁘게 나온다. 나온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 이거를 켜기 전에 얘가 균형이 맞춰있는 이 정도 자체를 균형을... 어, 쏘리. 3월의 중입니다. 이걸 따라서 저는 촬영을 도와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린 친구들이에요. 2018년 첫 제이투엠 프레젠트 기대해주세요. 14월의 중. 네, 네, 알겠고요. 내년 1월에 부탁해요. 1월에.